안녕하세요, 주블리입니다. 오늘은요, 저처럼 컴퓨터 화면을 녹화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께 드리는 꿀팁입니다. 바로 컴퓨터 화면은 어떻게 녹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동그랗게 이렇게 포인터가 따라다녔잖아요. 그 설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요, 움짤 기능을 쉽게 캡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컴퓨터 녹화 프로그램은요, 대표적으로 오캠, 곰캠, 반디캠,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오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캠부터 설치를 하셔야겠죠? 네이버에서 우리 오캠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오캠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오소프트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오캠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요.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세요. 저는 EXE 파일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 따닥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세요. 설치해서 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이렇게 쭉쭉쭉 설치하면 되시고요. 설치하셨으면 오캠이 이렇게 자동으로 뜰 텐데요. 지금부터 오캠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캠은요, 정말 직관적이어서 쉬워요. 보시면 여기 녹화, 캡처, 크기 조절, 열기, 코덱, 소리. 이게 다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뜨면 초록색 영역이 나올 거예요. 이 초록색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은요, 마우스로 쉽게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 꼭지점 있죠? 꼭지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확대, 축소, 이렇게 드래그하면요, 자유롭게 이렇게 영역이 조정이 돼요. 그리고 이동을 하려면 여기 있죠? 마우스 포인터를요, 이렇게 가운데 두시면 이렇게 이동 버튼이 되면서 이렇게 영역이 쉽게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단축키 알려드릴까요? 단축키는요, 우리 키보드의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 되시는데요. 키보드의 그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상하 좌우로 해서 영역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게 조금 느리다 싶으시면 컨트롤을 누른 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영역 움직이는 거 말고 그러면 영역을 조절할 수도 있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는 우리 Shift를 누른 채 방향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조절됩니다. 조절되는 거 보시죠? Shift를 누른 채 상하 좌우를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아까 제가 컨트롤을 누르면 조금 빨라져요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컨트롤을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상하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빠르게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축키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단축키도 활용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영역을 조절하시면 되시고, 이 초록색 영역 안에 녹화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녹화하고 싶은 것을 한번 켜볼까요? 영상을 한번 녹화해 볼게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녹화 있죠? 녹화 버튼을 누르면 끝나요. 그래서 녹화 한번 누르고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주블리입니다. 드디어 설레는 이렇게 3월이 빨간색인 찾아왔습니다. 부분일 때가 그리고 녹화가 되는 드디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화가 되면 이렇게 여기서 초가 몇 초씩 녹화가 되고 있는지 떠요. 그리고 이렇게 녹화 중에도요, 이렇게 영역을 움직이면요, 이렇게 영역이 움직인 채 녹화가 됩니다. 어떻게 녹화가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녹화를 다 했다 하시면 여기 옆에 중지 있죠? 중지를 선택하시면 녹화가 종료가 되면서 다시 빨간색이었던 영역이 초록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녹화한 것을 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여기 폴더 열기를 눌러주시면 폴더가 나오고요. 이 폴더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녹화됐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블리입니다. 이렇게 녹화가 된 거고요. 이렇게 영역을 아까 움직였죠. 그러면 영역이 움직인 채로 녹화가 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움직인 채로 계속 녹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요, 그 영역 안에 맞춰서 녹화 버튼 누르고 중지 누르면 사실 녹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자면요, 내 음성과 같이 녹화하고 싶다 하시면 우선은 컴퓨터에다가 마이크를 꽂아 주셔야겠죠. 보시면 우리 이런 마이크가 있으면 여기에 턴이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마이크를 컴퓨터에다가 꽂아 주신다거나 아니면 USB 마이크 있죠? USB 마이크를 컴퓨터에 꽂아 주셔서 마이크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리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소리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스템 소리 녹음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할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컴퓨터랑 마이크랑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마이크 뜰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시스템 소리 녹음 마이크도 선택하시면 녹화할 때 내 목소리와 컴퓨터 소리가 같이 녹화돼서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우스 포인터 설정하는 방법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 동그랗게 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환경 설정에 가시면 되시는데요, 메뉴 가신 다음에 옵션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환경 설정이 뜨고요, 효과로 가시면 됩니다. 효과, 효과에서 하이라이트 효과를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 커서 하이라이트 효과 추가 있죠?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크기를 60 정도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경계선은 낮추면은 날카로워지고요, 높이면은 패더가 먹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다가 해주시면 되시고, 불투명도도 이렇게 진하게 하면 진하게 할 건지 옅게 할 건지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도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서 만들면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포맷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커서 크기로 가보시면요, 이 커서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크게 녹화가 되는 거고요, 작게 하고 싶다면 작게 녹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한 3 정도 두고 합니다. 3 정도 이렇게 맞추고 녹화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 크기뿐만 아니라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도 설정이 가능해요. 보시면 여기 왼쪽 클릭 효과에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왼쪽 누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것도 따로 설정할 수 있고 색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 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요.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별도 가능해요. 별 모양도 가능하고 회전하는 별도 가능하죠.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효과 탭에서요, 마우스 포인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궁금하셨죠? 정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이렇게 설정한 거는요, 컴퓨터를 녹화할 때는 안 보여요. 그냥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보통으로 보이는데, 녹화하고 영상으로 보면 그때는 알아서 마우스 포인트가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마우스 포인트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중요한 설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녹화 가시면 녹화 시 커서 포함이 켜져 있어야겠죠? 이게 켜져 있지 않으시면은 마우스 포인트는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설정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바로 비디오 설정 탭에서요, 이 프레임 레이트 모드를 초기화 상태에서는 가변 프레임 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정 프레임 레이트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마이크로 내 목소리도 녹음을 하고 있고 컴퓨터 화면도 녹화가 되고 있는데 고정 비트 레이트로 안 하게 되면 싱크가 밀릴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고정 비트 레이트로 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가변 비트 레이트, 고정 비트 레이트는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여기 프리미어 프로 8강, 프리미어 프로 영상 출력의 모든 것에서 가변 비트 레이트, 고정 비트 레이트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여기 참고해 주시고, 오캠 녹화할 때도 웬만하면 고정 프레임 레이트로 해 놓고 녹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기 품질 보시면 품질은 높은 게 좋겠죠.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니까요. 대신에 품질이 높아질수록 용량은 커질 테고 컴퓨터 성능도 좋아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초기화값으로 높음으로 보통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워터마크 탭에서 워터마크도 삽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터마크 사용 눌러주시고 이미지 불러오시고 어디에다가 워터마크 삽입할 건지 선택해서 녹화하시면요. 녹화할 때마다 워터마크가 같이 뜨겠죠.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오캠을 이용해서 우리 움짤, 블로그 사용하시는 분들 움짤 많이 만드시잖아요. 움짤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기에 나오는 영상을 움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 오캠을 선택해서요. 여기서 코덱을 선택해 주시고요. 코덱을 선택하고 움짤 있죠? GIF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녹화를 누르고요. 재생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짤 쓸 만큼 녹화를 하시고 다시 오캠을 열어서 중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고 GIF 움짤로 만들어져요. 한번 볼까요? 다시 열기를 눌러서 가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움짤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움짤을요 블로그에다가 올리면 쉽게 움짤 기능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이 정도가 오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일 거예요. 쉽죠?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만의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크기 조절 보시면 유튜브 크기도 있고요. 이렇게 프리셋으로 나오는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시고 여기 크기 조절 보시면 전체 화면이라고 있어요. 전체 화면을 누르면 이 영역이 지금 내 모니터 해상도에 맞게 전체 화면으로 녹화가 되는데요. 이 전체 화면의 사이즈는요, 모니터 해상도마다 다르겠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해상도가 만약에 1920x1080이라면 1920x1080으로 녹화가 될 것이고요. 똑같은 전체 화면이라도요. 아니면 저는 지금 2560x1440이에요, 모니터가. 그러면 2560x1440으로 전체 화면이 녹화가 되겠죠. 제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강의 보면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어느 부분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 확대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2560x1440으로 녹화를 하면요, 그거를 확대를 한다 해도 조금 깨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 화면을 녹화할 때도 설정을 조금 바꿔줘요. 여기 메뉴에서 옵션에 녹화 부분에 크기 조절 가보시면요, 비디오 크기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체크하고 해상도를요, 저는 여기서 UHD 3840x2160 사이즈로 해줍니다. 그래서 16K 사이즈로 맞추고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에서 전체 화면을 녹화하면요, 4K 크기로, 4K UHD 크기로 녹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합니다. 해서 볼까요?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누르고요. 뭐 프리미어에서 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하고 제가 꺼볼게요. 이렇게 해서 중지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저 아까 GIF 움짤로 해놔서 움짤로 저장되고 있네요. 네, 항상 움짤로 했으면 다시 비디오로 녹화하겠다고 변경해 줘야겠죠.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끝나고 다시 여기 아까 움짤 말고 코덱 부분을요 자동 선택 눌러주시고 다시 크기 조절을 전체 화면 하시고 녹화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오캠을 끄겠죠. 끄고 열기에서 다시 이렇게 전체 화면을 녹화한 게 영상으로 제작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눌러보면요, 프레임 너비 3840, 프레임 높이 2160 해서 4K UHD 사이즈로 녹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녹화할 때도요 조금 크게 녹화를 해요.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항상 저번 시간에 녹화한 그 영상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끌어다가 타임라인으로 갖다 두면 4K UHD 사이즈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시퀀스도 3840x2160이 되겠죠. 근데 저는 내보낼 때는 이 사이즈로 내보내진 않아요.
1920-1080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안 되시고요. 다시 삭제할게요. 안 되시고 여기 종이 쪼가리 접힌 부분을 눌러서 시퀀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시퀀스 설정하는 거 배웠죠? 그 방법대로 여기 설정 부분에서 사용자 정의 이렇게 해주시고 29.97 만들어주시고 1920-1080 정사 악경 픽셀 맞춰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꿀팁 이렇게 시퀀스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풀 HD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녹화한 것을 쭉 드래그해서 불러오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와요. 너가 지금 녹화한 사이즈랑 지금 너가 만든 시퀀스랑 크기가 다른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알아. 그냥 기존 설정 유지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녹화한 자체는 풀 HD 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프레임 크기로 설정을 하면 내가 만든 시퀀스 안에 딱 맞춰주게 되겠죠. 비율을 딱 맞춰줘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프레임 크기로 설정하면 이렇게 내가 만든 시퀀스 안에 비율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원래 여기가 100이었어요. 이렇게 스케일이 100이었는데 비율에 맞춰서 50으로 이렇게 딱 맞춰준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중요한 부분을 확대시켜줘야겠다 하시면 저는 뭐 컷 편집을 하겠죠. 뭐 컨트롤 K를 누르던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서 보여줄까 하면은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효과 컨트롤 가시고 비율 조정을 100으로 하겠죠. 100으로 해서 뭐 이렇게 움직여주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확대를 일일이 하고 있어요. 조금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원래 가다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영상으로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일일이 다 잘라서 확대 넣고 위치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편집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저도 지금 이런 확대되는 기능을 가진 녹화 프로그램이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찾곤 있어요. 그래서 뭐 캠타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결국에 후 편집에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오캠을 4K UHD 사이즈로 녹화를 하고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일일이 확대랑 축소랑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캠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캠은요, 대신에 이렇게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 버전도 길이가 제한이 없어서 정말 길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낙서 기능, 이렇게 녹화하면서 낙서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줌인 줌아웃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쉬운 방법을 프리미어에서 해결을 하는 편이죠, 저는. 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녹화 프로그램도 들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컴퓨터 녹화 잘 하셔서요. 유익한 컨텐츠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